여기는 신대방역이나 구로디지털역에서 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1.5룸입니다. 지금 보이는 게 당연히 이제 주방 공간이고요. 주방 공간이 좀 큰 편은 아니지만 깔끔합니다. 거기다가 베란다가 있어요. 베란다가 있고 여기에 세탁기를 설치해도 될 것 같지만 드럼 세탁기가 이미 있습니다. 옵션은 풀 옵션이고요. 전자레인지까지 있네요. 방에 아마 벽걸 에어컨 있을 것 같고 이거 화장실입니다. 그래서 주방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재보면 2m 나오네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2m가 나오고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2m 70이 나옵니다. 화장실 공간 빼고예요. 화장실 공간 빼고고 여기는 베란다 빨래를 널만한 딱이겠네요. 그리고 1.5룸 치고 주방은 좀 작지만 그래도 방은 큽니다. 방은 작지 않습니다. TV까지 옵션이네요. 벽걸 에어컨은 저기 보이고요. 그리고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80 나옵니다. 3m 80. 그리고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30 나오고요. 요 좀 튀어나온 기둥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되게 건물 자체가 깔끔하고요. 옵션 다 있고 가격, 중요한 건 가격이죠. 가격이 3,055만원입니다 3,055만원. 관리비는 따로인데 관리비가 얼마인지는 제가 물어보고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. 그래서 깔끔한 1.5룸이고 주방보다는 방이 더 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3,055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3,055면 왜냐면 3,060, 70 이런 것들도 있어서 신축 것들 보면 그렇다고 방이 작으면 좀 별로겠는데 방이 작은 편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. 3,055에 관리비 따로, 거기다가 베란다까지 있고요. 인덕션 2구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